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던 조국이 그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조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식을 버리고 본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비정한 아빠의 민낯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일각에서는 그동안 조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오히려 조민이 불쌍하다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자, 조민이 8월 28일 되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그래서 검찰은 조민의 기소 여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민은 그동안 자신의 소송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의전원이나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걸 다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뭐 이렇게 반성하면서 살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민이 기소를 앞두고 이 기소를 피해 보려고 하는 꼼수가 아닐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민에 대한 기소유예는, 자, 조민은 조국과 공범이 되어 있습니다. 조국, 그리고 정경심, 또한 조민. 그러니까 조민이 자신에 대한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말하자면 반성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반성.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기소되는 걸 가급적이면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쪽만 기소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조민이 기소유예 쪽으로 가닥잡기 위해서는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취소도 하기, 말하자면 학교에 대해서 소송도 취하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동생인 조원도 학위에 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위. 옛날에 이 최강욱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부 다 반납함으로 해서 뭔가 반성 모드로 들어가고, 그래서 기소유예를 노리고 있거나 이랬는데, 근데 그 전제가 바로 공범의 반성입니다. 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재인 박사도 조민의 범죄는 조국과 공범을 연결해 있어서 공범이 같이 반성을 해야, 조민 혼자서 반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당사자도 반성을 한다고 해야, 그래야 이 조민이 반성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조국의 재판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날이 재판에서 조국은 완전히 딴소리를 했습니다. 자, 자기 혐의를 부인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입시 비리 혐의에 관련해서 조국이 혐의를 인정해야, 자신이 혐의를 인정해야 딸 조민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그런데 혐의 부인은 상당히 어이라는 반응입니다. 자, 딸 조민의 기소 여부가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이 교수인 조국.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이자 최소한의 인간미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처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인이 말하자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하는데, 본인은 여기 혐의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정부와 싸우고 있다 하는 분위기, 그런 이 느낌을 줘야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택했다는 겁니다. 자, 평소 유튜브와 SNS 통해서 준공인이라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조민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 조민이 불쌍할 정도다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조국이 사회적 양심이나 정치적 도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딸의 아빠로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무참히 깨졌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조국 측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한 발언들이 더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변호인은 조국이 조민이나 정경심 전 교수가 허위 스펙 등을 만들고 제출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 발언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거수 일투족을 조국이 알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조국 변호인은 유죄로 판단된 공소 사실은 이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7건입니다. 하지만 이네 건은 조민이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세 건은 대학생 시절에 쌓은 것인데, 당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조국 장관이 이를 알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업이 뭘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힘쓰고 애쓰는 고달픈 삶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그런데 서울대 교수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이, 자, 이런 생업을 했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뻔뻔하다 하는 겁니다. 마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녀가 학교 입학을 위해서 어떤 부당한 일을 저질렀다고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나는 모르고 가족들이 한 거다. 결국은 정경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정경심이 구속될 때도 조국이 그건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정경심이 처벌받지 않고 조국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전부 다 정경심이 한 걸로 있을 때도 본인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자녀의 기소가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달렸다 하는 것을 잘 아는 조국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자, 그때 조국은 입장문에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진술하는데 낮은 자세로 소명하겠다.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낮은 자세로 진술하겠다. 이것도 좀 수상했지만 그런데 이 발언을 보고 자, 이 조국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할 자세로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기자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입장문에서 보여준 태도와는 달리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다 부인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같은 입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조국의 태도에서도 이미 예견된 부분이었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읽은 조국은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 취하를 자백 또는 반성할 수 있다고 보느냐, 반성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는 예상과 다르다. 재판장에서는 혐의를 부인할 것 같은데 하는 말이 흘러나오는데 역시 그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조국은 생업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이 조민이가 대학생 시절에는 학교 근처인 안암동에 살아서 한 집에 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조국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 그러니까 조국 자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민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불합격했고 불합격한 입시에서 업무 방해 위험성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참작해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변호인의 핵심은 조민의 행위에 대해서 조국은 책임이 없다 하는 논리입니다. 이 같은 조국의 논리대로라면 조민에게 죄가 있을 경우에는 자, 조민이 처벌받아야 한다. 조민이 잘못한 거다. 자, 그래서 조국은 나는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국의 입장문에서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에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법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나올지 이렇게 관심을 가졌지만 기존 입장에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경심 유죄도 그때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부인의 죄는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조민에 대해서는 조국이 자신의 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조민의 범죄다. 조민이 따로 독립해서 살았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자신은 몰랐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정경심이 이미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정경심이가 모든 상황을 주도했고 자신은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딸이나 아내보다 자신의 총선 출마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자, 이게 지금 내년 총선에 출마했을 때 본인의 정치적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민까지 처벌받고 기소되는 게 유리하다고 보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맞는 동정표가 몰려오니까.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민이 지금 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조국이 전제가 되는 것, 그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려면 본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조민이 재판에 넘겨지면 그러면 지지자들에게 일가족의 멸문지화를 당했다 했던 과거의 조국의 말이 다시 회자되면서 지지자들에게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정말 비정한 아버지다, 비정한 남편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조국이 이러한 선택을 함에 따라서 다음 달 26일 조민의 공소시효 이전에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민도 기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도 기소됐다. 조민도 지금 본인이 반성은커녕 유튜브 등을 하면서 아주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거를 또 조국도 잘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은 정말 엽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